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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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아, 갤러리 하시는 분. 1인 갤러리 하시는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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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제 오셨네. 일찍 오셨는데 더 일찍 오셨.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봄이죠. 그래가지고 아, 힘들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오니까 여기 딱 앉으니까 갑자기 엄청 떨리네요. 저도 지금 긴장을 안 하는 성격이긴 한데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인지라. 네. 그냥 저희 뭐 그냥 주문을 할까요 지금 여기 주문. 네, 저희 주문 할게요. 네. 뭐 드시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찬 거로 먹을게요. 아, 시원한 거요? 네. 네, 저희. 네네네네. 저희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요. 네. 따뜻한 거 한잔 주세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성함은? 아, 저는 고은기예요. 고은기님이요. 네. 저는 엄민지예요. 아, 엄민지. 이름도 되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아, 네, 저는 작게 미니 갤러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작품 활동도 하고 직접? 네네. 그림도 그리고 아... 전시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변호사고요. 이제 주로 무슨 일, 그러니까 국제 중재 일 좀 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된 문제들, 아, 경제. 그런 사건들 많이 해요.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냥 시킨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정 마치고 오신 거예요? 어, 저 저녁 때 잠깐 아, 일이 일정 있으셔서. 가지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게 없이 약속 있다고. 처음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해가지고. 뜨거운 거 혹시 가야 된다고 얘기했대. 근데 지금 4시니까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심지어 식사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좀 움직이면. 아... 그래서 학교를 네. 여기서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진짜... 뉴욕에서 아... 네, 공부했고 작년에 갤러리를 시작하면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왔고요, 서울로. 귀하다. 저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림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전시회 한 번씩 구경하러도 오고 또,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자주 왔었는데 요새 저 마지막으로 전시 본 게 작년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갤러리 바람 쐬고 싶어요. 친구 당진에 있는 데 갔다 왔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갤러리가 혹시 그럼 여기 근처에 있으시죠? 저는 남산 소월길 아~ 네, 경리단길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미니 갤러리인데요. 아~ 저 거기 근처에 사실 자주 갔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꽃꽂이 배웠었는데. 아, 꽃꽂이까지 하셨어요? 네, 꽃꽂이 배웠었는데 그 뭐지? 학원이 그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아~ 엄청 꼭대기, 이태원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거기가. 거기 차 대기도 되게. 맞아요, 차편도 어렵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참 걸어가지고 이렇게 꼭대기에 혼자 걸어.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모시고 그런 어려운 길은 네, 그래서 고기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대박이다.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틈틈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꽃을 일단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운동? 네.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새는 매일매일 요가 하고 있고요. 폴댄스. 아, 폴댄스? 네. 와. 운동은 그냥 수영하고 이제 웨이트. 요가는 제가 사실 요 근래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아, 진짜요? 네, 막 시작 단계여서 참. 남자분들 다 요가 안 하게 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제 막 일주일 반 정도? 아... 네. 저도 이제 다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정말 같이 하면 돼요. 네. 저희 그 남자분들은 진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약간 뭔가 여자분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요. 아예. 다른 별 사람이야. 지금 되게 달라 결이. 저 남성분이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해서 평소 자기 표정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거울 보고 제일 호감 가는 표정 무슨 말 끝나자마자 이 미소가 그게 있잖아요. 연습이 되어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을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꼭 가려고 하고 못 가도 제일 많이 갈 때는 그래도 다섯 번 정도? 많이 가세요? 새벽에 이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 시간 정도라도. 되게 멋있다. 그게 되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도 참 쉽지 않아요.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이렇게 요가 안 가면 한 시간 더 잘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된 제 반려견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항상 깨우더라고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최고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되게 친구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 진짜 되게 친구 같다. 네, 제가 형제도 없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최고로 말을 잘 들어주고 제 비밀을 맞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 뭐예요? 칸이라고 칸? 프랑스에서 온 친구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빠삐용 종이라고 이제 귀가 이렇게 저처럼 커요. 귀가 큰 게 되게 좋은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사람. 그래서 귀가 큰 나비 모양이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우선은 아기 때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엄청 귀엽다. 네, 이렇게 제 앞에. 아, 이렇게 귀가 이렇게. 네, 이렇게 저한테 왔거든요, 처음에. 귀가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한 것 같아요. 삐삐 모양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진짜 즐거운 것 같다. 여성분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멋있다. 봐봐, 몸이 진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 진짜로 열의를 갖고 대화를 하잖아, 여자분이. 남자분도 호감이 없진 않아, 여자분이. 그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딱 나갈 때 다시 이렇게 나간다고.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약간 그 좀 뭐 예의? 응.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진짜 그게 뭐,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는 게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싫고 예의도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자기를 약간 일부러 붐업시켜가지고 아 정말요? 할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조금 되게 진짜로 계속 나는 보다가 서비스업이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엄청 귀엽다. 지금은 얼마네요? 지금은 많이 커졌다. 네. 진짜 많이 커졌다. 귀가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산책하면 귀만 이렇게 팔락팔락.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좀 무서워해요. 아, 그러세요? 네, 강아지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사실 키웠었거든요. 아. 근데 한 번 강아지한테 물릴 뻔한 적이 있고 나서부터 그럼 강아지는 별로 아직 지금도 선호하지 않으시는? 강아지. 강아지 진짜 저 되게 무서웠어요. 팬케이크 줄까요? 바로 가야 되니까. 아, 바로 가잖아.
팬케이. 진짜? 네가 할래? 과일은 형이요. 형이 하세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형이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좀 한 이 정도에서 두 겹으로 해서 가운데 두 개를 만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해서 굽고 그냥 기름 두르고 굽으면 돼.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맛있겠다. 딸기랑 이게 아주 멋있는데? 그래도 진짜 음식 잘하시는 거 되게 부럽다. 저는 약간 아직 엄두가 안 나요. 아직 덜 배고픈가 봐요. 과자 엄청 먹고 이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는 저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밥. 그러니까요. 이제 막 뭐가 엄청 되게 귀여운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거울도 있고 무티슈도 있고. 귀여운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쁘다. 과일 올리니까 맛있겠다. 그 요 위에 뭐 하나만 뭔가 너무 좋다. 애플민트 견과류 애플민트 그래 견과류와 애플민트 그 바나나 이거 하트로 이렇게 해서 올려자. 저 지금 이거 커피 거의 잘 안 마시고 있다가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도 되게 커피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다방. 저 되게 좋은 다방이네요 진짜로. 저도 얘기하다가 지금 두 모금밖에. 그러니까요. 너무 떠들었어. 드세요? 어? 와. 맛있게. 처음 만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맛있게 생겨가지고 고맙습니다. 어? 하트 모양이다. 어? 하트 모양인지 어떻게 아셨지? 발견했다. 하트 모양. 아, 진짜 하트 모양 만들어도 지금 되는구나.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제가 감사합니다. 소화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긴장했는데 썰리지도 않네요. 천천히. 고맙습니다. 우리의 첫 요리야. 첫 요리. 우리 힘을 합쳐 만든. 모두가 힘을 합쳐. 딱 먹었을 때 표정을 봐야 돼. 표정. 바나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아니 이렇게 또 다 딸이 다 꺼내 주시는 거예요? 요 얘를 제가 저는 좀... 바나나 먹을게요. 남자 진짜 착한 것 같다. 표정을 계속 보니까 풀어졌지 이렇게. 풀어졌어. 약간 여기다가 지금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어. 뒤에는 또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저녁. 저녁 때? 네, 저녁 때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여유 시간 조금 네. 있으신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고. 시계. 시간을 제가 시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4시 40분. 한 시간 정도 됐나 보다. 대박, 좋아요. 저 여자분은 핸드폰 안 갖고 왔어. 똑같은 얘기 했어. 안 꺼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막 콜이 올 수도 있는데 와. 그냥 이 시간은 네 것이다. 너에게 다 바치도록. 저 진짜 감동을 주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나가서 아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어 주신 거라서 네 이거 얘를 먹고 갈까요? 네. 착하셨어. 네, 저거 우리가 만들어 줘서 다 먹어야 되는데 여자. 아닌데 편하게 남겨도 되는데. 착하셔서.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글씨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런 거 진짜 예뻐요. 고민 있으세요?
고민 많죠? 고민 많으세요? 고민 많죠? 어떤 고민? 그 중에 하나? 근데 흠배하지 못해요. 흠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답장 같은 거 금방금방 빨리 못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핸드폰 안 들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고 나 그건 아무래도 뭐 하시는 일이 근데 사실 그게 마음하고 바쁜 거는 밖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좋은 날 이렇게 왜 날씨도 되게 좋은데 아 제가 어린 거는 네네네네네네네 제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거나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아까 여쭤보는 거 사실 까먹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그냥 까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반대로 되게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도 안 느끼시죠? 나이 차 어? 나이 차 안 느끼시죠? 안 심해요 난 심지어 남자분이 약간 오빠 같아요 나도 저도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면 저런 여성 네, 조금 더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섬세하지 않아서 배려를 못 한다 그건 진짜일지도 몰라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겸손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따가 스케줄은 어느 방향이세요? 저 집 쪽이요 아, 집 쪽. 회사가 그쪽이니까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리면 되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같은 방향이구나 되게 다행이네 네, 맞아요 아. 그럼 저희 일어날까요? 식사 어, 네네네 가방 챙기셨어요? 네, 챙겼어요 어? 일어나신 거? 벌써? 어떻게 하시나요? 결제... 네, 여기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반띵할까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제가 늦었어요? 아니요, 늦지 않으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20분 일찍 오셨는데 네, 일찍 오셨어요 30분 일찍 오셨어요 두 분 다 일찍 오셨어요 네. 이제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식사 같이 아, 조금 일찍 나가시겠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일찍 일어났어요 예, 예. 조금 남긴 건 양해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식사하셔야 되는데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네.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주위에 그 맛집 궁금하시면 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어디 오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실까요? 이쪽으로 가실까요? 길을 몰라가지고 이거 주세요 아! 먹는 거! 네 여기 저 여기 진짜 안 먹었던 거